안녕하세요, 헝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불마켓 다들 수익 창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펀더멘털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핫한 불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코리니 분들은 방황을 합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느낌을 들어 유튜브나 트위터를 찾으며 아무 코인이나 삽니다. 주변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몇 배씩 수익 창출을 했다는 소리에 나만 못 번다는 조바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코리니들을 상대하는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영상과 코인 픽을 해주며 구독자를 매일 끌어모으며 자신만의 유튜브 인프라를 넓히는 기회로 잡습니다. 이거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자기 자신도 코인의 이코시스템을 충분히 파악 못하고 불장에 픽한 코인이 떡상하는 증상에 코리니들은 계속 환호와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우연히 2012년 10불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래소가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 하나였고, 이 마운트 거래소는 그 어느 구도 예상 못할 때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코인 시장을 오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시장의 전문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업비트나 거래소 창을 매일 보며 코인 매매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금의 중요성, 그리고 준비된 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아다니는 뉴스 중 하나는 현금의 디밸류에이션 또는 물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며 더 초조해져서 코인 투자에 성급히 뛰어듭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현재 달러의 무한 프린팅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디플레이션으로 가치를 잃는 양은 묻지마 투자나 모르는 코인에 들어가 절반 이상을 하루 만에 잃는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캠 코인이나 타이밍을 잘못 잡아 진입한 경우에 10분의 1을 잃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역사상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4에서 6% 정도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달러 프린팅 이것을 촉진시켰다고 해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50%나 될까요? 코인은 하루 만에 50%를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의 관점에 견주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들어갔죠. 물론 저 또한 포함이고요. 이러한 위기 때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은 대폭락을 맞이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자산은 이제 4분의 1 또는 10분의 1까지 줄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두 케이스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위기에 코인에 몰빵하신 분들에게는 시드가 없었겠지만, 현금 비율을 잘 유지하신 분은 큰 시드가 있을 것이고, 코인이나 주식 시장의 끝이라고 보지 않은 이상 그 시드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최저 3, 4천불 또는 이더리움을 90불 정도에 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의 현재 수익률은 대충 오늘날 시드를 말려가며 새로운 코인 시장에 돈을 넣는 분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장이라고 며칠 전에 들어갔어도 수익일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의 위기를 기회로 들어가신 분의 수익률에 비하면은 머리카락만큼의 수익률일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위기적인 상황, 특히 금융위기 때는 큰 부의 이동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10명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제로다운으로 구매해서 모든 걸 날렸을 때, 그중한 명은 현재 버블을 어느 정도 느끼고 움츠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리먼 사건이 터진 후에 바닥에 땅을 친 집값을 아주 헐값으로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부동산 주식은 그 2008년 서브프라임의 버블 때보다 높습니다. 이 영상은 열심히 코인 공부를 하시며 매매 중이신 분들에게 경고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10분이나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지난 이벤트들과 역사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무한대로 올라가는 코인이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눈이 먼 돈들이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그만 공개 카톡방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카톡방에 마케팅 메시지, 스캠꾼, 눈팅 유저, 정보 카피 뜨어가는 유튜버 등들 때문에 이제 관리가 힘들어져 가지고 멤버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방에서 소통하고 주고받는 정보들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멤버십을 만든 점 이해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